경기도 고양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인근 부대 군인이었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해당 사병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당시 술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경기 고양시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CCTV를 토대로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근처 부대에서 외박 나왔던 21살 병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도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말은 다릅니다. 당시 가해 남성에게서 술 냄새를 맡지 못했고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일단 술 냄새도 맡지 못했고요. 또 폭행 직후 계단으로 달아나려다 여의치 않자 급히 엘리베이터 문 앞에 숨는 CCTV 장면도 취한 모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상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경찰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A씨 신병을 넘겨받은 군 수사기관은 성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